안녕하십니까. 팔공산 조경과 구독장입니다. 컨텐츠 제작에 필요한 구독과 좋아요 알람 그리고 댓글 한 번씩만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고사목 벌목 현장에서 엔진톱 허스크바나 450, 440 시리즈 작업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부터 가보시겠습니다. 유 박사님, 자 수구 가까이 하는 거를 하겠습니다. 여기 이제 수구 가까이 하는 어떻게 하면은 일단은 내가 지금 밀로 넘기잖아요. 밀로 넘기면은 여기를 3분의 1을 따고 그 다음에 우위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요거를 따가지고 1인치 위에 비는 데서 1인치 위에다가 1인치를 남기고 비는 겁니다. 그러면 이쪽으로는 절대 안 넘어요. 왜냐면은 나무는 인장 강도가 옆으로 굽히는 강도에 비해서 한 100배 정도 강하거든요. 우리가 그 저 합판 한 15cm 되는 거, 두께 1인치 되는 거, 1m 되는 거 밀면 넘어가잖아요. 휘입으면 이건 그냥 부러집니다. 생나무기 때문에. 자 가만히 있어 봐, 정도 봐. 요거 시동은 요거를 6번 펌프질을 하고 요거를 하고 올리고 한번 그 다음에 내놓고 한번
오늘의 벌목 현장에서 작업 방법에 대한 소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기회에 더 깊이 있는 엔진톱 사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팔공산 조경과 구독장이었습니다. 컨텐츠 제작에 필요한 구독과 좋아요, 알람, 그리고 댓글 한 번씩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